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이곳은 저희 집 옥상 실험실이에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삽목을 해놨습니다. 이꽂이해서 삽목해놓은 것도 있고, 가지치기해서 삽목해놓은 것도 있고요. 네, 이거는 수국. 삽목해놓은 거 이렇게 자란 거고요. 이제 장미허브, 네, 내목대로 자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베고니아 이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이꽂이 한 거거든요. 이꽂이 한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잎이 여러 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 크로톤, 네, 크로톤 이거 이꽂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심어놓은 건데요. 뿌리 한번 나온 거 볼까요, 지금? 네, 단단히 내렸어요, 이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뿌리가 활착이 돼서 요렇게 이제 잎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것도 잎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아요, 요거처럼. 네, 요거는 지금 한번 파보겠습니다. 뿌리가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심어줄 거예요. 두 개를. 뿌리 내린 상태를 이렇게 심어줬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네. 다시 심어줍니다. 깊게 내리고 난 후에는 이렇게 잎꽂이에서 이렇게 한게 여기 잎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요거처럼 여기도 잎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뿌리가 나온 거 조금 이따 또 이제 화분에다 심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집 실험실에 있는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다른 아이들. 네, 실험실에 있는 아이 수국. 외목대로 크고 있는, 네, 장미 허브들, 외목대로 크고 있는 아이들 많죠? 여기. 이렇게 크고 있고, 이렇게 크고 있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허브, 외목대로 엄청 많이 무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번식을.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용월 잎꽂이 한 거거든요. 한 봄부터 잎꽂이 한 거니까 한몇달 됐네요. 한 4월 달부터 잎꽂이 한 건데 이렇게 컸어요.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요것도 거의 3개월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아모르파티. 네, 아모르파티 잎꽂이 한 거. 잎꽂이는 역시 상토 위에다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거는 그겁니다. 로마 잎꽂이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제 그늘이 약간 지고 햇빛도 약간 들어와요. 반 그늘에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난번에 창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심해가지고 요거 여기다가 삽목해 놓은 거잖아요. 오렌지 에보니 창. 네, 얼마나 뿌리가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네. 이렇게 뿌리가 내렸네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내렸네요. 이것도. 네, 이렇게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요. 물은 거의 저는 이거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해요. 삽목한 거는. 네, 요거는 네, 로즈법사도 삽목한 겁니다. 율마고 이걸 이제 에니시다인데 이것도 삽목을 했어요. 율마 삽목한 거. 네, 이거는 에니시다 삽목한 거. 막 그냥 깎아서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삽목해서 실험실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세 군데에다가요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크로톤 뿌리 내린 거네 개가 뿌리가 내렸는데요. 네개다 심어 볼게요. 하나하나. 네, 요거는 두 개는 같이 심어 볼게요. 요거 하나 두개좀 뿌리가 강하게 내린 거 하나씩 심고 요거 두개 같이 심겠습니다. 큰 데다가. 네. 일단 물을 좀 적셔놨어요.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개의 크로톤 나무가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골고루 이렇게 네, 이꼬지부터 네, 애목대 로 키우는 장미 허브들, 네, 장미, 율마와 애니시다. 네, 이렇게 삽목을 했고요, 해봤고요. 네, 요것도 수국 꽃베고니아. 네, 요거는 장미 허브. 요것도 다 삽목으로 이렇게 네,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두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상토에다 꽂아만 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주니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꼬지 그냥 막 여기다 그냥 상토 위에다가 놓고 물만 수시로 줬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주고 있네요. 네, 장미 허브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 개 삽목하는 모습, 이꼬지로 번식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